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도 흥미롭고 필요한 지식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들께 서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애니멀 호더 또는 애니멀 호딩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요, 요 근래 이것을 처음으로 들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가져왔는데요. 아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동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것 잘 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애니멀 호더는 그 애니멀 호딩을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일종의 동물 학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런데 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 뭐라 그럴까요? 애니멀 호더들을 보면서 엄청난 분노를 쏟아내고 뭐 이렇게 지탄을 하는데, 물론 지탄받아서 마땅하죠. 근데 이제 저는 그것도 그렇지만 조금 더이 사람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할까? 어떠한 종류의 정신장애인지, 이건 정신장애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형태의 정신장애인지, 왜 이런 짓을 하는지가 굉장히 더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의 의견이고요, 그거는. 어쨌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여러 사례가 있고, 요즘에도 계속 화제가 되고 있어가지고요, 가져봤는데. 여러분, 애니멀 호더라는 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물을 잘 돌보는 것이 아니라, 동물의 수를 늘리는 데에만 집착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더라는 건 비축하는 사람, 저장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저장하는 사람. 그러니까, 애니멀 호더는, 그러니까 그, 동물이 일종의 하나의 생명을 가지고 돌보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수집품처럼, 그렇죠? 수집품.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생명이 있는 대상인데 수집품처럼 되니까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잘 돌봐주면은, 만약에 수가 많아요. 한 30마리, 50마리가 정도가 있습니다. 있다고 해요. 만약에 고양이나 개 같은 게. 근데 그걸 아주 정성껏 돌보고, 분도 잘 치우고, 그리고 뭐라 잘 돌봐주고, 그렇게 해서, 또는, 그리고 조금 사람들한테 이렇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막 짖는 소리 같은 게 나오면 시끄러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멀리서 키운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애니멀 호도라고 볼 수가 없죠. 그건 그야말로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건 진정한 동물 애호가지만, 이 애니멀 호도는 아니죠. 그게 아니라 그냥 생명체를 수집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더 많이, 더 많이, 이렇게.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종의 강박이에요, 강박.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이게 동물 학대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어떠한 동물을 막 이렇게 학대하는 게막 때리거나 뭐 이런 것만 학대가 아니죠. 이렇게 갖다 놓고 방치해 놓고 그렇게 하는 그것도 그죠? 그것도 동물 학대죠. 왜냐면 그 동물이 제대로 된 환경을 살아가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러면서 살아갈 테니까요. 그래서 사육 능력을 넘어서 지나치게 많은 수의 동물을 키우는 사람을 가리킨다. 그래서 호더라는 단어는 여러 마리를 수집하듯이 모은다는 뜻이기 때문에 한 마리이면 동물 학대는 될수 있어도 호더로는 분류할 수 없다. 그렇죠? 그건 동물 학대자. 한 마리만 이렇게 한 마리를 막 키우는데 자기 개를 막 맨날 때리고 막 이러면은 애니멀 호더는 아니지만 그 사람 동물 학대자. 반대로 수백 마리를 키우더라도 위생과 양육 등 사육 환경이 양호하다면 그 또한 애니멀 호더가 아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이 사람은 그야말로 동물 애호가죠. 그렇죠? 수백 마리가 있어도 잘 돌본다. 그건 진짜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죠? 사육 능력을 넘느냐가 기준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사육하는 동물의 숫자가 많은 것만으로는 동물 학대로 분류되지는 못한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일단 동물한테 스트레스를, 동물한테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에도 피해를 끼친다는 거죠. 나와 있네요. 그렇죠? 비좁은 우리의 동물들을 가두거나 청결을 지켜주지 않고 맹목적인 방치를 저지르며 그 외의 직업이나 생활력은 떨어져서 가족과 이웃에 심한 민폐를 끼치는 이러한 사람들이 애니멀 호더입니다. 네, 그래서 동물은 방치되어 있으니까 굶주리고 스트레스 받다가 서서히 죽어가고요. 그렇죠? 사람은 또 사람대로 시끄럽고 냄새나고 말도 안 통하는 이웃을 두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또이 사람들 뭐라고 항변하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동물 애호가인데 니들이 뭔데 도와주질 못한 방정 그런 소리를 하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또
또 할 말이 없잖아요. 그쵸? 신고를 해도, 그쵸? 뭐 신고를 해도 적절하게 이제 대응하려면 어떤 기준이 있을 텐데, 기준이 있어야 할 텐데 또. 그럼 또 경찰들도 곤란해하고 막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뭐 애니멀 호도 자신은 동물을 사랑한다고 생각한다. 이거는 진짜 이거는 항상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이걸 그런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이성 간의 관계에서도 자기는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집착이군. 그렇죠? 그러한 강박의 일종인 것 같아요. 이것도 애니멀 호도도. 그렇죠? 주변에 이렇게 나는 동물 사용해서 많이 키운다 막 이런 식으로 자랑하고 다니겠죠. 그러면 또 사람들은 야 대단하다 당신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할 텐데 직접 이렇게 이야기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직접 이 사람의 집에 가면 까무러치겠죠. 그렇죠? 칭찬을 해도 하는 사람이 당신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칭찬을 해도 직접 이 광경을 보면은 그냥 까무러치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들의 행동을 관찰해 보면 진지하게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동물을 돌보지 않고 자신이 필요할 때만 좀 만져주고 볼 뿐이지 나머지 시간은 대부분 방치한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동물을 사랑하는 행위가 아니라 동물을 일종의 그냥 자신의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외국에서 보면 뭐 애니멀 호딩이 걸리면은 학대로 강하게 처벌된다고 하네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요. 그 제가 어렸을 때도 있잖아요. 어떤 부잣집의 아이였는데 강아지만 키우는 거예요. 걔는 무슨 애니멀 호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좀 약간 강박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어렸을 땐 귀엽잖아요, 강아지가. 근데 조금 크면은 이제 징그러워지니까 걔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팔고 또다시 강아지 사고 그런 애가 있었거든요. 그거는 뭐 다수를 키우는 게 아니니까 애니멀 호도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 근본에 있는 감정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쵸? 그냥 생명체를 자기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거. 그쵸? 그 정도가 굉장히 심한 거겠죠. 애니멀 호도는 일종의 정신질환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거 지금 이거 유튜브에서 제가 가져온 이 TBS 여기 보도를 보면요. 이거 보면 막 여러분 그 집에 이런 오물 같은 게 견분이 한 50cm 쌓여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냥 똥 속에서 살기 랩대 뜨는 거죠. 아 이런 거 정말 큰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면 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우리나라에도 엄청나게 많고요. 근데 해외에서 보면 이거 진짜 보면 이거는 엄청나게 그겁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맹수를 기르던 농장주가 맹수들을 전부 풀어주고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거 뭐, 이게 진짜. 이건 진짜 정신질환이죠? 그것도 무려 56마리인데, 곰, 사자, 호랑이. 야, 이 사람은 자살했다고 그러는데, 맹수들한테 잡아먹히지 않은 게 오히려 신기하네요. 그죠? 그래서 결국, 경찰이 나서서 56마리 모조리 사살해야 했다. 참. 이 동물 무슨 죄가 있다고 또 사살당해야 됩니까? 미친놈 하나 때문에, 그쵸? 아유, 참. 그래서 어쨌든, 맹수를 개인이 키우는 거를 예전에는 금지하지 않았지만, 이 사건의 영향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게 되었다네요. 근데 그 전에 맹수를 개인이 키우는 걸 금지하지 않았다는 게 더 신기합니다. 예. 그래서,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보면, 이 당시 맹수들을 사살하던 책임자 중 한 경찰 간부는 이 사건에 너무나도 충격을 먹어서 이제 동물 보호 운동과 그다음에 맹수를 사람이 키우는 걸 반대하는 운동에 뛰어들었다. 근데 여러분 이게 56마리를 키웠는데 풀어주고서 모조리 사살해야 할 정도면은 맹수들을 그래도 잘 돌본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지 않은가요? 그러니까 살아있었던 거 아닌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건 애니멀 호도라고 할 수 있나?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경향신문에서 또 애니멀 호도에 대한 보도가 나왔는데 1월 4일자니까 얼마 안 됐은 보도인데 이것도 한번 볼게요. 현관문을 열자 암모니아 냄새가 코를 찔렀다. 눈을 뜨기조차 힘들었다. 암모니아 냄새,
동물의 오줌이겠죠. 소변. 70대인 할머니가 4평 남짓인 큰 방과 작은 방, 좁은 부엌이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고양이들과 살고 있었다. 몇 마리나 키웠지? 25마리? 많이 키우네요. 낡은 벽지가 다 뜯어진 채 곰팡이로 얼룩져 있었다. 집안에선 꼭 신발을 신어야 했다. 배설물 때문에 그런 건가 봐요. 그래서 가스가 끊긴 지 수개월이라고 했고, 이 할머니는 10년 전 고양이를 입양했는데, 자체 번식을 거듭하면서 개체수가 늘어났다. 할머니는 은영이를 딸처럼 아꼈다. 하지만, 중성화나 예방접종을 잘 알지 못했다. 그냥 할머니가 안쓰러우니까 이렇게 딸처럼 돌보고 애정을 가지고 돌보고 있었지만 그런 관리의 개념은 잘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고양이들의 귀는 내려가 있었다고 합니다. 두렵거나 불만이 있다는 의미라고 하고요. 새끼들은 활발하지 새끼 움직이지 않고 있었고. 참 이런 할머니 보면 안타깝네요. 그렇죠. 의지할 게 고양이밖에 없는데. 참 이거 어떻게 또 해야 되나. 어쨌든 자신의 능력 이상의 과도한 마리수의 동물을 키우면서 적절한 보살핌을 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거 책임 없는 사랑의 비극이라는 거죠. 할머니의 사연 알 수 없었는데 어쨌든 이웃들은 뭐 불만이 대단하겠죠. 냄새나고. 그쵸. 그 다음에 고양이들이 또 이렇게 밤에는 또 나와서 돌아다닌다든지 이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고양이들의 가능하다면 동주민센터나 구청 이런 데서는 이 고양이 어떻게든 처리해야 된다. 민원이 끊이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죠? 어떻게 개체수를 줄이고 고양이의 복지를 높이면서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나 본데요. 그런데 동물단체에서 입양 보내줄 거야? 그럼 내가 보내줄 수 있어. 이러면서 할머니는 포기 의사도 밝혔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돼서 보면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면 여러분 뭐 보면 지금 그 사건 이후로 할머니의 고양이들이 어디론가 또 가서 뭐 동물구조관리협회가 새끼 고양이를 데려가고 안락사시키고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보여주지 못하는 잘 어떻게 보살펴주지 못한 거죠. 결국은 그렇죠. 아이고 그 다음에 또 기역씨는 자신이 구조자라고 했다. 애니멀 호도들은 자신을 구조자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14평 정도 되는 다세대 주택에서 고양이 80마리. 와, 또 엄청나네요. 80-90마리. 그래서 구조해 왔다. 그리고 동네 길고양이를 보살피는 캣맘들도 기역씨를 의지를 하면서인데 그런데 심각한 수준이었나 보죠. 그래서 기역시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 정도였고, 그 다음에 이사를 하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건 어떻게 뭐, 그거네요. 어떻게 할 수가 없나 보네요. 그쵸? 이런 게 있으면. 참, 이거 관련 법규의 제정도 저기 좀 빨리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내가 봤을 때는 강박장애가 있어요. 강박장애가 있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 한 대여섯 마리에서 열 마리 정도까지는 잘 돌볼 수 있지만, 뭐 한 20-30마리 넘어가면 큰일일 것 같습니다. 그쵸? 지금 이것도 이런 것 같은데, 이것도 지금 애니멀 호도의 집 한 채인 것 같은데, 보면은, 이거는 조금 그래도 뭐 생태 양호한 것 같은데, 또 심각해지면은 좀 큰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이 범죄인가 정신질환인가, 동물 문제인가 사람 문제인가 다 얽혀있죠? 그쵸?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쭉 보면 그러한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애니멀 호딩이라고 하는 게 제가 봤을 땐 강박 장애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보시면 뭐 애니멀 호딩의 개념과 호도의 개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타성적인 사육자, 구조자인 호도, 착취자인 호도, 초기의 호도, 브리더인 호도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러한 호도들 중에서 이제 안 좋은 호도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강박장애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이 강박장애가 제가 봤을 때 이 애니멀 호도랑 가장 연관이 깊은
정신질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떤 특정한 사고나 행동을 떨쳐버리고 싶은데도 시도 때도 없이 반복하게 하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저장강박 같은 거 여러분 아시죠? 저장강박. 어떤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저장강박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 새끼들 너희들 내가 어떻게 버려 이러면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사육할 여건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면서 키우는 경우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시면 강박 사고의 일종인 충동, 여러분 충동, 그쵸? 충동. 굉장히 큰 충동을 가지고 있죠. 이 동물을 내가 아니면 누가 돌보겠냐라고 하는 사명감이 있는, 사명감이 있는 것까진 좋은데 그러면은 데려와서 잘 키워야 되죠. 그러니까 그러한 데려오는 행위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능력이 없이 데려왔을 때 생기는 그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게 굉장히 큰 문제죠. 그래서 이러한 사고 충동 및 이미지를 경험한 사람 이를 무시하거나 억압하려고 시도한다. 그렇죠. 여러분 애니멀 호더 같은 경우에도 야 이거 자기 자신이 그렇게 동물을 수집하는 행위를 수집 행위라고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고 부정하는 거, 억압하겠죠. 아 나는 이건 동물을 수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동물을 구출하는 거야.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자기 마음의 산물이며 외부에서 강제적으로 주입된 것이 아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너희들이 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정당한 거야. 이런 것들. 그렇죠? 그래서 너무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이 강박장애가 좋은 경우도 있다네요. 그쵸? 이게 제일 무서운 거죠. 그쵸? 망상적 믿음. 강박적 믿음이 사실이라고 완전하게 확신하는 경우. 그쵸? 나는 동물을 돌보지 않으면서 나는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제일 문제라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애니멀 호더에 대한 것을 알아봤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자신의 능력이 있으면서 동물을 그야말로 생명체로서 사랑하고 동물을 잘 관리하고 돌보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좋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행위가 강박 행동인 것을 모르는 애니멀 호더들이 있다면 그건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잘못이라고 인식을 못하고 그렇죠? 동물들뿐만 아니라 타인들에게까지 해를 주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기준을 엄격하게 정해서 어떤 그런 위생이라든지 그러한 관리에 대한 모니터링 이러한 것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이 강박적 행동의 애니멀 호더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확보를 하고 이러한 사람들은 처벌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법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강박적인 수집 행동에 예, 여기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애니멀 호더는 그렇죠. 자신들의 수집물을 타인이 만지거나 다른 장소로 치우는 것에 대해서 과도한 불안감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니까 개를 그냥 방치하면서도 어디론가 가는 것을 용납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강박장애 극복 방안들이 있는데 애니멀 호더 중에서 좀 심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좀, 그쵸?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좀 치료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애니멀 호더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애니멀 호더가 강박장애와 연관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동영상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유용한 지식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항상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